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처럼 주말 토요일입니다. 저는 당사에 나와서 여의도 공원에 와서 이 봄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다가와 버린 듯한 이 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나와서 공놀이도 하고 또 아기들 데리고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에 많은 꽃들과 나무들이 있는데 모두가 파릇파릇한 색깔로 갈아입고 소생하고 있는 계절 봄입니다. 그동안 많이 지쳐 있었고 또 뭐라 그럴까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점을 비판만 하느라고 입과 마음 뭐 모든 것이 다 이거 거칠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처럼 이렇게 꽃과 나무와 자연을 보니까 참 일상이 아름답고 우리의 평소 생활이 이렇게 좋았고 행복했고 또 즐거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이 일상 평온함, 고요함,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런 일상이 위협받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때로는 투쟁도 하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태극기도 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빌딩 숲 사이에 있는 푸른 잔디 보이시죠? 어린애들도 공을 갖고 놀고 있고 또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직 만개한 것은 아니지만 벚꽃이 피고 있는데 이렇게 우한 폐렴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폭정 가운데서도 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또 한 18일 있으면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 체제의 큰 분수령이 될 이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것이 벚꽃 벚나무입니다.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는데 지금 꽃망울을 조금씩 터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봄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과 아름다움 그리고 소생을 줍니다. 봄은 청춘을 상징하기도 하고 희망을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또 새로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봄이고 이것이 새로움입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 저항시인들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노래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피곤한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좌파강점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곳곳에 좌파들이 들어와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봄입니다. 봄. 그래서 모처럼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가족 단위로 나와서 거닐고 있는 사람들, 연인끼리 나와서 데이트하는 사람들, 또 아기들 손을 잡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장, 엄마 들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한민국의 봄도 정말 아름답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을 대신해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재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인종적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고 온 인류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을 치르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핵무기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제 구도가 되어 있어서 핵무기 대신에 지금 이런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생화학 무기 같은 것들이 나와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고 전쟁의 둔화는 각 나라마다 위기 상황이 오고 있고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위기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런 위기 때마다 지혜를 잘 발휘해서 극복을 했는데 지금도 조용하나 그러나 굉장하게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로 이러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히 유럽과 미국 지역에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됐던 바이러스가 미국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같은 도시는 아예 마비가 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마이너스 2.5%로 전망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빨리 극복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이 우한 폐렴에다가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광화문 일대 광장에서의 그런 외침도 이미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기였던 김문수 대표를 포함해서 뭐 저도 그렇고 창당해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합당도 하고 그러다가 또 탈당도 하고 또다시 지금은 기독 자유통일당이 와서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갈 데 없는 우파들 기댈 것이 없어서 정말 가슴 졸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우파들이 이번 선거에 저 문재인 정권의 학정과 폭정에 대항해서 견제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를 정당에 마땅치 않아서 지금 저희는 과거 광화문 세대에서 중심의 핵심이었던 그 세력들이 모여 있는 기독 자유통일당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우한 폐렴, 광화문 폐쇄, 예배 중단, 그리고 전광훈 목사의 구속,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뭐 거대 야당 중심으로 모이라고 했더니 거대 야당, 지금 미래통합당은 태극기 또는 핵심 우파 세력들을 배제한 유승민, 손학규, 안철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중도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왼쪽 정당, 좌편향 정당을 만들고 있어서 이제 우파들이 과연 어디에 몸을 의탁하고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인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선거 구도로 보면 우한 폐렴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선전을 하고 또 선동을 해서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하고 있고 여당의 지지율도 야당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앙 또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문제를 덮어버리고 오히려 지지율을 높이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민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아셔야 될 텐데 너무나 잘 속고 있는 선동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여의도 광장 보이시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고 거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의도 광장을 산책하면서 마음껏 봄을 느껴봤습니다. 아직 많은 꽃들이 피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봄이라 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좀 있으면 벚꽃이 만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이런 자연 광장에 나오셔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